안녕하세요. 벌써 여섯 번째 라이브 서저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음 주에 할 여섯 번째 라이브 서저리는요, 하악 40번대에 아주 대단히 제한된 버티컬 하이트를 가진 환자분입니다. 환자분은 30대 초반의 여성분으로서요, 보시다시피 폐려구가 근본적으로 좀 좋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미 46번이 발치된 상태입니다. 44번, 45번도 폐렴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상태이고요. 인트라오랄 엑스레이상에서 보셨을 때도 밑에 맨디빌라 너브와의 거리가 아주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상 사진에서 보시면 이게 예진과에서 촬영한 사진이 돼서 수술 부위가 아주 클로즈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역시 어태치도 진지바도 부족하고 상황이 수술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47번도 링고 버전 돼 있어서 이것도 유지시킬 수 없을 것 같고요. 48번도 실제로는 뭐 상악에 대한 대합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다 발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Available Bone Height를 파노라마상에서 measuring 했을 때 44번은 약 7.7mm 정도, 그 뒤쪽은 5mm, 3mm, 4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죠. 맨디빌라 너브 리포지션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게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숏 임플란트를 쓴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이 필요하겠죠. CT상에서 보시면 제일 우측이 44번입니다. 44번에 에피칼 리전이 있고 밑에 멘탈 포라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 있어서 44번은 숏 임플란트를 써도 될 것 같습니다. 45, 46, 47번으로 오면서 이용 가능한 뼈가 거의 진짜 3mm 정도 맞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경우에 있어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실시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맨디빌라 너브 리포지션을 해도 됩니다만은 실제로 코티칼 본이 굉장히 두껍고 또 맨디빌라 너브가 상당히 링괄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너브로 억세스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자분의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숏 임플란트 당연히 쓸 겁니다. 숏 임플란트와 함께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그리고 그에 따른 소프티슈 매니지먼트 테크닉, 이것이 다음 주 라이브 서지리에서 우리 함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